갓 담근 김치가 도착했습니다. 삼성 측은 폭발적인 한 해를 보낸 이후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8을 출시하며 귀환했는데요. 백악관 규모의 누설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랑 다 엿보는 바람에 뉴욕시에서 열릴 개봉 이벤트에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갤럭시 S8은 보다 커진 5.8인치짜리 액정을 장착했는데요. 비아그라 한 사발 했나 봅니다. S8과 S플러스는 둘 다 완전히 쓸모없는 곡면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측은 홈버튼에 안녕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문 스캐너는 특정 앱을 열기 위한 제스처 인식을 지원토록 해줍니다. 뒤쪽에 달린 카메라는 여전히 12메가픽셀이지만 현재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더 큰 화면, 배터리 수명이 문제인데요. 이 배터리가 노트7과 같다면 글쎄요. 삼성 S8은 그들만의 완전한 시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빅스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8과 S8 플러스는 또한 각각 $800, 한화 약 $80만원, $900, 한화 약 $9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아주 살만한데요. 이번 신제품이 삼성이 희망하는 아이폰 킬러인가요? 일부 고객들이 다시 삼성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